정남향 폭 4m인데 최저가입니다. 역세권 최저가 현장의 주방입니다. 2번방 같은 3번방, 안방 같은 2번방, 우리 집 안방은 운동장.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입니다. 시청 후 계시죠?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소사역 도보 4분 거리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한계동 16세대 역세권 현장 중에서는 가장 분양가가 저렴한 착한 가격 빌라입니다. 착한 가격 오늘의 현장은 집 바로 앞에 공원이 있고요. 소사역 도보 4분 거리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세종병원이 위치하여 인프라도 아주 좋습니다. 역세권 현장이라 주차가 안 되실까봐 걱정이 많으시죠? 저희 현장은 주차 100%니까요. 주차 편안하게 하시고 저랑 같이 집 보러 가시죠. 자, 전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메리트링 돼가지고 엄청 밝게 이렇게 불빛 들어오고요. 바닥을 보시면은 이렇게 타일 큰 거 시공되어 있고, 이쪽 띄움 시공, LED등 환하게 들어오고요. 신발장은 이렇게 긴 장으로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벽면은 지금 실크석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요즘 다 있죠? 이거? 일가구동 버튼. 그리고 저희 집 중문은 지금 3면동 불투명 유리로 된 3면동 슬라이딩 도어. 그럼 집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에 주방하고 거실이 있고 오른쪽에 메인 요실이 있으니까 메인 요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따라 들어오세요. 자, 여기가 메인 요실입니다. 어우, 메인 요실 되게 넓다. 폭이 엄청 넓어요 지금. 두꺼비 팀장님 들어갔는데도 넓어. 넓어 보이죠? 지금 여기 해바라기 수전 이렇게 메탈로 이렇게 이쁘게 시공되어 있고요. 일반 수전, 코노 선반, 그리고 이렇게 우리 거울이 터치식이네. 아, 분위기 있다, 분위기 있어. 요거 인스타 거울. 요즘 사진 찍으면 사진 진짜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 커브빛! 그렇지, 이불빛. 그리고 젠스타의 선반, 세면대, 그리고 여기 수납장 이렇게 이쁘게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양변기까지 다 시공되어 있네요. 지금 이쪽에 욕실 분위기가 밋밋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무 무늬 모양의 타일로 이렇게 시공해놔가지고 좀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사이즈도 괜찮고, 이 정도면 거의 1등 욕실이라는 거. 자, 욕실 보셨으니까 바로 옆에 3번방 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3번방이에요. 와, 3번방인데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이거 중간방 사이즈잖아요, 지금 사이즈가 딱 봐도. 사이즈 어떻게 돼요?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봤는데 여기가 지금 2.5m, 여기가 3m가 나와요. 와, 3m. 예. 3번방인데 3m. 여기 3m, 2.5m면은 다른 현장 거의 2번방 사이즈거든요. 이 정도 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침대 두시고 책상 넣어도 넉넉하게 베란다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잖아요. 방 분위기가 좀 화사한 게 학생방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방 보셨으니까 여기 3번방 베란다 보도록 하실게요. 자, 3번방 베란다도 3번방 따라서 이렇게 큼직합니다. 사이즈가 여기 넉넉한데 화면에 보면 뒤쪽에 이제 정수기 있고 이 앞쪽으로 냉장고가 있었고 조금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아까 폭이 2.5m였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2.5m고 지금 여기 폭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여기 수전 있고 콘센트, 여기 수전 여기 있고 콘센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 세탁기하고 건조기 설치하면 딱 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정남향이거든요. 뭐 최강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야, 오늘이 날씨가 흐려가지고 해가 안 들어올 뿐이지 남향이라고 해는 풍족하게 들어옵니다. 네. 자, 3번방 보셨으니까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주방 보도록 할게요. 오우, 주방 사이즈 괜찮네요. 오우, 주방 사이즈 되게 넓다. 사이즈도 괜찮고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뭔가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이야. 여기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냉장고 두 대 들어갈 자리 충분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D자형으로 주방 돼 있어요. 이 정도 아일랜드 식탁이면은 한 네 분까지는 넉넉하게 식탁 드실 것 같아요. 아, 주방 상판 자체가 굉장히 넓다. 그러네. 굉장히 넓고 넓어요. 네. 위에도 지금 상부장도 넉넉해갖고 살림살이 많아도 충분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상부장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가잖아요. 네. 이쪽 냉장고 위 자리에다가는 안 쓰시는 짐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D자형으로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많으니까 물건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은 냉장고가 3대 있는데 그러면 여긴 2대밖에 못 나요? 아니요, 솔직히 3대 쓰는 집 많지 않은데. 아, 우리 집은 3대 쓴다고. 아, 여기 2대 놓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은 여기다가 한 대 더 두시면은 딱 아주 좋겠죠. 와, 냉장고 네 대에다가 네 대도 가능하겠다. 네 대. 그냥 세 대만 놔야 돼. 지금 네 대도 많이 이뻐 인테리어가. 주방 다 보셨으니까 저희 팀장님이랑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이 넓은 거실. 거실 보여드릴게요. 야, 거실 뭐야? 그만 가. 아까도 사이즈 넓어 보이지 않나요? 아, 사이즈 무진장 넓어요. 그러면 사이즈부터 제가 재고 바로 올게요. 요 폭이 지금 4m만 나와요. 4m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빌라 이렇게 거실 폭 3.5m만 나와도 잘 나왔다 그러잖아요. 야, 4m면 공간 넉넉하니까 거실 폭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이 아트월 자리인데 요 아트월 자리도 한번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4.5m가 나오거든요. 4.5m면 뭐 TV 100인치나도 공간 괜찮겠죠? 아, 진짜 근데 길이가 네. 상당히 길어요. 지금 웨인스코팅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했고요. 지금 등도 이렇게 메리등으로 여러 개 시공되어 있고 안에 간접등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거실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LG 히센 에어컨 기본 오션호트 하고요. 지금 거실 창도 엄청 커가지고 이쪽이 장난아니라고 했잖아요. 체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슈퍼월 자리인데 이 정도면 뭐 4인용 소파까지는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네요. 이거 보시면은 아까 여기 우리 두꺼비 팀장님 아니구나 너구리 팀장님 여기다가 냉장고 두신다고 하셨는데 냉장고 두 대까지만 쓰신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안마의자 같은 거 놓으셔도 사이즈 딱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아 맞네. 모델하우스 디피한 것처럼 안마의자 딱 잘인 것 같아 이쪽이. 그러면 2번 방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아주 훌륭한 2번 방이에요. 아, 2번 방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왜 훌륭한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직사각형 같긴 해. 에? 직사각형 구조 아닌가? 직사각형 구조에 사이즈가 이쪽이 2.5m 그리고 지금 이쪽이 3.3m가 나와요. 아, 2.5m, 3.3m. 요 정도면 안방 사이즈라고 해도 미들 사이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거 이렇게 큰 학생이나 직장인 자녀분이 쓰셔도 넉넉한 사이즈, 2번 방이니까 2번 방 사이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더 뭐냐면은 이쪽에 창 넓게 잘 빠졌잖아요. 요것도 정난향이어가지고 체감 엄청 좋을 거예요. 지금 밖에 보시면 앞에가 좀 뚫려 있거든요. 체감이나 조망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번 방 보셨고요. 저 마지막으로 여기 안방 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은 역시 안방답게 넓습니다. 저렇게 앉아있다고 좀 건방져 보이진 않죠? 건방져요, 일어서요. 아, 편해. 지금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봤는데 이쪽이 3m 그리고 이쪽 길이가 지금 3.55m가 나와요. 아, 3.5m? 3.55m. 55m.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안방이죠, 지금. 직사각형 구조고, 뭐, 퀸 사이즈 침대 놓으시고, 화장대나 TV 같은 거 오셔도 사이즈 넉넉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방에도 LG 히센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뭐, 창도 커가지고, 체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랑 자리를 조금 바꿔볼까요? 자리를 바꿔보시면은, 부부 욕실 가기 전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욕실 앞이니까 저 같으면 여기다가 그냥 파우더룸으로 맞네요. 이제 모션이나 이런 거 넣으시고 화장 같은 거 하실 때 쓰면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맞네요. 파우더룸을 쓰면 네, 되겠네요. 여기는 딱 파우더룸 자리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부부 욕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부부 욕실입니다. 오, 부부 욕실. 부부 욕실 쓸만하게 나왔네. 예, 이 정도면 쓸만해요. 쓸만해 좋아요. 왜 좋냐? 요 품만 해도 괜찮은데 환기창까지 있잖아. 그럼 좋은 거지. 환기창이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쓸만한 건데 여기 있으니까 좋은 거야. 빙고. 습기 빼고 뭐 이렇게 냄새 같은 거 빼도 좋잖아요. 그리고 거울도 이렇게 거울장으로만 이렇게 거울로만 이쁘게 시공되어 있고요. 어이구, 수납장이고 고급스럽다. 굉장히 고급스럽다. 네, 이쁘게 돼 있어요. 여기도 거울도 들어가고 여기다가 욕실용품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수전 있으니까 여기서 사용할 사이즈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1등 부부 욕실. 자, 이렇게 오늘 현장 모든 공간 저와 함께 보셨고요. 분양가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의 현장 분양가가 아주 저렴한데 안 돼. 말할 방법이 없네. 저 분양팀의 요청으로 분양가는 공개가 안 되고요. 분양가가 아주 착한 가격이 나왔으니까 빨리 연락 주세요. 지금 분양 절찬 분양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입주금은 한 8천에서 1억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세요.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하마TV 두꺼비 팀장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꿀맴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